안녕하세요. 마닐라 파견 일기 라파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벌써 필리핀에 온 지 6개월,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눈 뜨는 순간부터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거의 일만 하면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에 산 지 6개월이지만 거의 체감상 1년은 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레스토랑, 스파, 공사, 청소, 이사 등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이 필리핀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 이 구요민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 교민분들의 특징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제가 느낀 걸 뿐인 거니까요. 그냥 재미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고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재미 정도로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십니다. 이건 필리핀 교민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교민분들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에서 지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분들께서는 좀 한국 사람들끼리 잘 뭉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여기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뭐 로컬 친구들 아니면 중국 친구들 이런 분들이랑 오히려 더 교류를 많이 하시고 한국분들과는 정말 좁고 깊게 만나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당장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두 다리만 걸치면 서로가 웬만하면 다 알다 보니까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엮이는 경우도 생기고 불편한 관계들이 너무나도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아닌 분들과 더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둘째, 필리핀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꼭 물어본다. 처음 뵌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나온 대화 주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대화를 할 때 관심사,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필리핀이라는 주제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이렇게 서로 얼마나 살았는지가 오픈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더 좀 더 오래 사신 분이 이 묘한 부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저한테 이제 뭐 사장님께서는 아직 필리핀에 오래 안 계셔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아시는 누가 있고 꽤 유명하신 누가 있는데 등등 약간 이 필리핀에서 쌓은 경험, 지식들에 대해서 묘하게 어필을 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재미있게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움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항상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셋째, 영어 및 따갈로그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와서 놀란 부분인데요. 여기서 막 10년 이상 지냈다고 하시는데 영어나 아니면 따갈로그를 전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짧은 영어 단어 뭐 아니면 따갈로그 단어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I, go, 택시, 뭐 바나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단어들만으로도 소통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사업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요. 아니면은 뭐 지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제 경험상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단어들을 구사를 하셨었고요. 반대로 이제 좀 젊은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갈로그어나 아니면 영어 둘 중 하나는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고 사업을 해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한편으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해서 여기서 적응을 했다. 이거는 뭔가 하나의 증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넷째, 한국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만나뵌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비교적 젊고 그리고 필리핀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 교민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고객님조차도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 그 교민분들께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만났던 고객님들 중에서는 어떤 고객님은 이제 여기 처음에 필리핀에 들어올 때
지인, 정말 친한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지인이 이제 여기서 콘도를 구해주고 그 콘도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필리핀에는 전세 개념이 없거든요. 전세 자금을 이제 그 지인분한테 맡겼고 그 지인분이 알아서 그냥 본인 생활비로 쓰고 통통 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투자하셔라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뭐 오픈을 하는데 뭐 제대로 운영을 안 된다든지 자재값을 받고는 잠적을 했다라든지 등등 정말 이런 수많은 사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사기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서로 도와주기보다는 일단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 이게 끈끈하게 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사기를 당한 적은 없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 사업 파트너분들 외에는 그 어떠한 거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 역시도 만약에 새로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조심하시라고. 네, 다섯째, 클러치백 사랑. 이거는 진짜 이거 무조건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분들께서는 여기 거의 대부분 클러치백을 메고 다니세요. 그 왜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한쪽에다가 메고 다니는 클러치백 있잖아요. 그 클러치백을 항상 메고 다니시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필리핀 고객님들을 만나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클러치백 안 맸네? 한국 사람인데 왜 클러치백을 안 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한국인은 클러치백 무조건 메고 다닌다. 약간 이게 그냥 디폴트 고정값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메고 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요. 제가 축적을 했을 때 한국분들께서 이 클러치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마 편의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필리핀이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대부분 반팔에 반바지? 뭐 아니면 반팔에 긴바지 정도인데 이럴 경우 이제 주머니가 거의 없고 주머니가 있다 한들 이제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전하게 넣을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저처럼 백팩을 메고 다니기에는 이제 소지품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제 힙색을 메고 다니기에는 좀 관광객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클러치백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뭔가 저로서는 너무 한국인 스탠다드로 보이는 것이 묘하게 저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백팩, 가방을 메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 클러치백을 메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항상 그냥 한국에서부터 저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책이나 뭐 필기 도구 같은 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외로움입니다. 고객분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항상 이 외로움이 항상 한켠에 자리 잡혀 있는 게 느껴져요. 그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타지에서 이제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뭉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결핍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과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업무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업무 외적인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뭐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지냈던 점들, 이랬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말씀해 주시면은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으면서 저도 같이 대화를 하고 저 역시도 뭔가 타지에서 사는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그 대화 속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느낀 한국 교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필리핀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 혹시 뭐 공감이 될 만한 내용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 역시 또 댓글들 보면서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알아가는 것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또 가져가는 하나의 재미니까요.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